해상파를 발굴을 해드리고 그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계속 이제 장기 계시겠다 하면은 H2로 전환을 하실 때 그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기술 교육이 없어졌으니까 그거 대신 조기 적응을 이수를 줬거든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왜냐면 그 시선발 단기에서 그 90일 아닙니까? 90일 안에 그 4통 프로그램 그거를 뭐 몇 단계든 하여튼 그걸 이수한다든가 아니면 뭐 토픽 시험을 한다든가 그런 건 아직 좀 무리인 것 같아요. 그건 무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기 조기 적응 프로그램. 근데 그동안 저도 여러 이제 지역이라든가 단체 간담회 포럼하고 뭐 이런 내용에 다녀가도 그 조기 적응 프로그램은 좀 저희가 손 볼 거예요. 조기 적응 프로그램이나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저희 체류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니면 이민통합과라고 따로 옆에 과에서 하는데 거기랑 협업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좀 더 이제 저희는 그 대상을 지금은 조기적응 프로그램이나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좀 어떻게 보면 대상이 구분이 없죠. 대상이 그냥 뭐 일반 외국인이 이런 부분이 없는데 좀 동포 조기적응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그리고 동포 사회통합 프로그램 아니면 또 우리 이제 앞으로 4세대 이후에 이제 많은 우리 자녀들이 또 들어올 건데 그럼 지금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어떻게 보면 성인 위주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뭐 주니어 그러니까 미성년자용 뭐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조기적인 프로그램이나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좀 더 그 맞춤형으로 그 대상에 맞춰가지고 맞춤형으로 이렇게 좀 개발을 같이 이제 그 이민통합과랑 같이 협업해가지고 그건 좀 개발을 내리고 현재로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런 게 나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지금 대체할 수 있는 거는 조기적인 프로그램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한국어나 사회통합은 필요 없는 거네요, 그러면요? C38에서 C38로 들어오신 분들이 아니고 친척초청으로 들어오시거나 여러 가지잖아 H2로 오실 수 있는 경우가요? 아, 좀 아까 말씀하신 그 기술교육 말고도 기술교육은 아니고 H2만 네, 말씀드리는 거죠. 이제 재공간에 이제 신청을 해서 하반기에 해준다고 하는데 그때 그러면 네. 한국어 능력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네. 사칭 발급 단계에서부터 네. 어떻게 그거를 대체를 하시는 거죠? 재공간에서 지금 그 H2 발급 하지 않습니까? 15년도로 그럼 거기에 4세대 18세 이상 과목 순차등이죠.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그 네. 사통이나 그렇지 않으면 필요한지 유형고 동포들은 시사파를 통해서 들어와서 조기적으로 거치고 그래서 이제 H2로 갈 수 있고 그런 거고요. 그럼 제외 공간은 실제 바로 이용한다는 말씀이에요? 유형고 동포가 아닌 초청이나 그런 비자들은 현재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와서 조기적으로 기다려줘. 자, 그럼 이제 직접 발음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유형고 동포가 경우에 네. 시상파를 받아서 시상파를 받아서 들어와서 맹기 공부해서 조기적으로 거치고 그리고 받고 해야 된다. 직접 제외공간에서 직접 발음 하는 게 아니라 그럼 그건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거는 대단한 거 지금 이제 여자 H2 같은 경우에는 4년 10개월 됐고 이제 수급하지 않습니까? 다 기약한 거죠. 아니, 시세판에 들어왔던 사람들, 지금 현재 들어온 사람들의 경우는 지금 오늘부터 실시되기 때문에 지금 가능한 지점이에요. 그분들도 조기적으로 이제 거치고 거쳐서 H2로 가는 거죠. 그 시점을 언제부터? 그럼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시행 일자를 정하면은 네, 그 이후부터 정해놓는 거예요. 다시 정리를 할게요. 10월 1일부터 그전에는 제외 공간에서 에지트를 바로 추천해서 준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C38을 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들어와서 네. 조기적으로 받고 에지트 그러면 그때는 쿼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그냥 뭐 선착순으로 되는 건가요? 추천하는 거니까?
그 지금 C38을 그 무역보동법 지금 쿼터에 미달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예전에는 추첨제도였는데 지금 추첨 없이 그냥 C38을 주고 있으니까 C38 받고 들어와서 지금 공무원들 네, 조기 등록을 듣고 네. H2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선착순으로 준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미달 상황이니까 네. 그냥 들어오고 들어와서 조기 적은 빨리 받은 사람 순으로 그냥 H2 네. 받는 거예요. 쿼터가 이제 늘면 쿼터가 착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쿼터를 또 늘리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규모는 거의 다 된다. 정도는 이제 넘어가면 이제 그 프로그램이 늦게 있는 거. 네, 우리가 지금 헷갈리는 게 과거에 우리 공지에서 무심했을 때는 2019년 15년부터 대외공간에서 직접 예측도 발간되는 이렇게 되어졌다는 거죠. 지금 보면 그게 아니라 시산발표가 조기적으로 3시간을 받고 배출적으로 이런 것이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신선판 자체가 지금 오늘 목수를 받았는데 그거 재발로 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그렇죠. 그걸 재발로 받으면 뭐 일정 등을 다 남기게 되고 그대로 들어와서 그 시점에서부터 하냐 지금 현재부터 실수하냐 그게 좀 문제죠. 그래서 그냥 재발급 받을 필요는 없죠. 예, 유효하면 그 유효한 것을 들어오셔가지고 유효한 게 있는데 다시 재발급 받는 거 동일한 거예요. 지금 근데 C38이 그 60세 이상이신 분들도 받을 수 있나요? 59세까지잖아요 C38이요. 그렇죠. 근데 원래 H2는 자체가 원래 그 친척 초청이나 이럴 때는 연령 제한이 없거든요. 지금 60세 이상이. 근데 이제 기술 교육이라든가 C38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단서를 60세까지 안 되게 해서 해줬는데 원칙적으로 방문 취업자 자체는 60세 이상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걸 좀 사실 풀어놔야 돼. C38이신데 60세가 넘었는데 재외공간에서 다 F4로 유도를 하니까 사실 H2로 받아서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법적으로. 보호 비자가 더 상위에 있는. 상위에 있는데 단순한 일은 못하는데 그래도 나는 H2를 원한다? 네 그렇죠. 그걸 사실 홍보를 사실 많이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재외공간에 예를 들어 나는 H2 비자로 오고 싶습니다. 60 넘으셨는데 그냥 F4로 해서 들어오세요. 막 이렇게 유도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직업 선택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을 뭐 저도 많이 몰라요. 다 60세 이상이면은 그냥 F4로 그 재외공간에 다 F4로 주니까 그렇죠. 네, 그냥 그거 받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왔어 이제는 단순 논문 이거 하시고 뭐 하고 뭐 그러다가 이제 뭐 걸리고 벌금 물게 되고 막 이런 현상이 생기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요거를 좀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은 H2에 있다가 지금 어쨌든 F4로 넘어간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F4로 넘어가 보니까 사실 뭐 일하는데 이제 불편함이 많아요. 하던 일을 그만두게 되고. 어차피 H2도 동포 비자고 F4도 동포 비자라고 봤을 때 국내 좀 그 H2하고 F4가 단순 업무 일을 확 풀어주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F4에 있는 사람들도 단순 업무 일을 하고 싶다면 H2로 뭐 바꿀 기회를 준다든가. 좀 이거를 좀 적절하게 혼용해서 그 어떻든 그 산업 현장에서의 혼돈을 줄여주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고용주 입장에서도 실질적으로 그 H2 만기 돼가지고 몇 달 있다 온다 그러니까 자격증 따가지고 F4로 넘어갔는데 그 고용주 입장에서도 H2도 하고 F4로 넘어가면은 또 고용할 때도 좀 혼돈이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취업 교육도 사실 되게 동포분들이 좀 불편하시거든요. 취업 교육도 이제 새로 들어오신 분들 이제 3일 받으셔야 돼요. 그 취업 교육은 산림공단에 상하거든요. 네, 고용부에서 소관하는 건데 제가 듣기로 또 많이 좀 개선했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어차피 만기로 재입 들어오신 분들은 하루만 받으니까 길지는 않은데 이 비슷한 교육을 조기 적응에서도 받고 막 이러다 보니까 좀 이거를 효과가 있으려면 아예 취업 교육 때는 취업 교육에 해당하는 부분만 해주고 조기 적응을 차라리 시간을 좀 늘리든가 해서 두 개를 다 듣더라도 중복되는 게 거의 없이 좀 커리큘럼을 짜면 좋은데 사실 H2 그 공단에서는 사실 하는 게 취업 교육밖에 없잖아요.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게 나머지 다 출입국에서 소관인데 이게 뭐 취업 자리나 이런 것들도 제대로 안내를 안 해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이 지금 또 조기 적응 들어오면 또
3달 안에 외국인 등록하려고 그러면 지금 3달 안에 교육을 못 받으셔가지고 임시로 연장하시는 등록만 먼저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 것까지 조기적응이 들어온다 그러면 지금 사실은 감당을 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도 한 달 그렇게 기다려야지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조기적응을 제 생각에는 반드시 여기 들어와서 받아야 되나 차라리 네? 중국에다가 해서 받으실 수 있게 해서 들어가는 게 낫지 네. 이게 좀 문제가 좀 많습니다. 조기적응을 해외에서 한다는 게 문제가 그렇긴 한데 지금 조기적응의 문제가 뭐냐면 이 저희가 35명이 정원인데 수업날 20명이 와요. 보니까 35명이 다 찾는데 여행사에서 다 취소를 해버린 거예요. 더 빨리 할 수 있는 데가 있으니까 취소를 해버리고 15명이 자리가 생겼는데 이제 이미 마감이 됐기 때문에 15명이 못 들어와요. 그 자리가 있는데도 20명만 교육을 하는 거죠. 그 시스템이 이 여행사가 워낙 그 선점하고 뭐 돈 받고 뭐 빨리 해주고 이러는 게 무서워가지고 추가로 접수하는 게 사실 어려운데 그 시스템을 사실은 개선을 해야 되거든요. 뭐 본인 인증이든 여권으로 인증을 해갖고 한 사람당 직접 한 번만 하고 뭐 취소할 경우에는 뭐 중복으로 할 수가 없게 한다든가 그런 걸 좀 강화를 해야지 지금 너무 여행사들이 그 돈벌이 수단으로 다 하고 있어요. 예약하는 것도 거의 뭐 30분 있으면 30분 다 만 원씩 내고 여행사 다 돈 바치고 하시고 그런데 그거를 좀 하지 않을까. 지금 H2나 H2나 H2는 상황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입주를 해야 할 것이다. 처음부터 전화 드리면 위로하지 않는다. 내년 상반기까지나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게 왜 그러냐면 H2가 떨어지니까 안 그런 이야기는 있습니다. 근데 이 상반기 이야기 들어보면 이게 시행이 되면 바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H2가 그때도 부족하지만 H2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는 바로 시장판에서 조리되는 생각과 같아 H2 바로 시행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까지는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누군가의 추측이 이렇게 커질까? 네, 추측하고 그리고 왜요? 지금 조리되는 그 3시간을 받고 H2를 받는다. 이게 나중에 복잡하지 않을까요? 사람이 미리 온다든지 해서 그때 30만 30명 오바되버리면 이를 어떻게 소화시키게 되는데 지금 시장판을 지금 홀딩하고 있고 또 교육받자니 또 힘들고 귀찮고 어렵고 하니까 이 제도가 이제 막 쏟아져 들어오면 이게 감당이 되겠습니다. 그때 훨씬 오바되버리고 또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F4를 가진 동포들은 90%가 H2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뭐 누구는 다 아는 사실이고 계속 없이 걸리면 100만 걸리면 또 뭐 일회용으로 또 쓰고 다음 조심하고 그러는데 이거를 좀 이제 우리 사무관님이 조기적으로 못 보셨으니까 F4를 정말 동포를 위한 정책이라고 한다면 이걸 좀 하루 정도에 이제 뛰어넘어서 대폭적으로 지수를 통합시키는 게 어떠냐 이거죠. 그거는 네, 계속 하는 얘기고요.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F4로의 통합 문제는 네. 그건 뭐 어디를 가도 그 방향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을 해요. 네, 공감을 하고 근데 그게 이제 또 저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관련된 또 H2는 또 외국인 고용법에서 그렇게 이제 다들 있는 부분이고 그거는 이제 좀 장기 과제로 그거는 또 그 부분도 반드시 풀어야 되는 H2와 F4를 통합해서 F4 그리고 또 이야기 엔진을 같이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진 출국이 지난 10월달부터 3월 30일까지 마감을 지었지 않습니까? 근데 출국 동포들이 10년, 20년 전에는 남의 이름이든 돈을 주고 들어왔다 납치했단 말이에요. 들어와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들어와서 잡혀서 또 재수치 들어갔단 말이에요. 들어가가지고 이름 바꿔서 또 나왔단 말이에요. 나왔는데 또 집행계획을 또 받아서 또 들어갔어요. 그러다 못 들어오니까 미륵국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지금까지 자린 출국이라는 것은 일본이 되시는 불일치가 되면 집행유예가 아직까지 안 됐어요. 자린 출국 기간이. 근데 이번에는 집행유예가 되고 신은 불일치가 되고 자진 신고 아, 미국에서 받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꽤 자꾸 있어요. 많지는 않은데. 그걸 한번 우리 저희 발가에서 오셨으니까 이렇게 수민위로 올리지 않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그려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자진 신고를 한 번도 혜택을 보지 못했습니다. 두 개가 되면 집행유예 때문에 시켜줍니다. 이번에는 신고를 하려고 했더니 미륵이 빠져있고 그런 점들이 되어있었거든요. 이거를 충분히 보실 인원은 뭐 바로 못했으니까만 제가 듣기로는 조금 그런 것이 있었어요. 시간이 다 들리니까. 저희가 사실 이번에 뭐 한국어도 그렇고 한국어 말고 이제 이 외국 범죄 경력 이거를 이제 조금 C38 비자 발급 신청할 때도 내야 된다. 제가 이제 제가 한 이유는 아까도 제가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동포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구분을 이제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괜히 이제 좀 위험 임무를 입국 전에 이제 차단시킨다는 거는 그건 뭐 동포라고 해서 그냥 아무런 그런 거 없이 다 이렇게 한국 사회에 진입하는 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제 그러한 이제 또 불미스러운 일을 앞서서 이제 예방하는 처우를 좀 어느 정도 좀 가려야 되지 않는가 동포라 할지라도 그래서 이제 범죄 경력 증명서만큼은 또 C38에서도 그걸 이제 받는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또 미리국이 이렇게 빠져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장관이 됐지. 장관이 됐는데, 이번에 빨리 가지고 집행유예가 된다고 했는데, 있어 빨리 가지고. 이거는, 네. 조사과 저희가 또, 조사과 틀려가지고, 제가 조사과에. 지난 4월에 본부장이 오실 때, 집행유예가 얘기를 했어요. 해가지고 오늘 그림, 지난번에 그린 것 같은데, 그린 것 좀 미리국이 상당히 있습니다. 한번 조사과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차피 대외동포라고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만약에 C38로 왔던 사람들이 G2로 거치지 않고 F4로 바로 변경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요건은 갖추시면 가능하죠. 지금 요건 있지 않습니까? C38에서 F4로 가실 수 있는 경로가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자격증이라든가 그런 자격증하고는 별개로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제일 처음 스토프에 말씀드렸죠. 지금 실시하고 있는 기본 골격은 유지된다고. 그러니까 C38에서 자격증을 땄다. 그럼 F4로 가시는 거고요. 예. 그리고 또 대학을 나왔다. 또 F4로 가시는 거고요. 기존 제도는 유지가 돼요. 제가 또 지금 경기가 변경됐잖아요. 변경됐으면 그분들도 가능을 바로 F4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변경될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러면 H2가 없어졌을 때의 그 상황이죠. 그렇죠? H2가 처리를 해야 되는 그게 바로 H2와 F4가 통합되어야 된다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H2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이게 바뀌었다고 해요. 세대 칸막이가 없어지는 거죠. 세대 칸막이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H2와 F4가 통합이 되고 그리고 지금 고시 국가로서 지금 7개 국가이지 않습니까? 7개 국가에만 H2가 지금 부여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한 제도들이 붙여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다가 자격증을 취득하셨다든가 대학 전문대 이상으로 나오셨다든가 그런 길이라도 이렇게 열어놓은 이유가
그리고 그 지금 이제 풀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위에 하나가 지금 변경할 때 우리 지금 공등을 잡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세대별로 30대까지 대회장 보라 인정했기 때문에 지금 90년대 숙신들이 공등할 때 할아버지까지 꼭 들어가야 되거든요. 3대인지 4대인지 현재 들어와 있는지 확인하려고 들어가는 거죠. 네. 그거는 지금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이번에. 그러니까 4세대다. 신청이 4세대인데 주소는 위로 가잖아요. 네. 3세대, 2세대, 2세대 있을 것 같아요. 2세대에서 확인이 된다면 그것도 필요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개미당포 이제 세대별로 구분이 없으니까 이제부터는 부모까지만 해서 공정해도 가능한지. 예, 그거는 그 부분을 합니다. 예, 예. 혹시 거기서 더 확인할 부분이 있다. 이게 이제 고려인동포 쪽에서는 좀 어려워요, 그 부분이. 예. 동포들은 호구가 있으니까, 거기치는 부분이다. 고려인동포 쪽에서는 좀 어려워서, 그 확인하는 절차는 이렇게 간소하게 쉽게 앞에 놓고 똑같이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 좀 문제가 문서포 서류는 낫지 않나요? 최근에 지금 최근에 중국에 있는 그 우리 대사관이나 영사들로부터 지금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한쪽이 조선적으로 그게 요즘 계속 불거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아니 이 비슷한 시기에 이제 그 일이 막 불거지니까 이제 신분 확인이라든가 그래서 이제 조만간 이제 중국 쪽에 있는 그 관관에서 지금 얘기가 들어오고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해야 저 현지에 그렇게 참 한족인데 조선족으로 그렇게 그 거민신분증 그 판별기도 있고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한다는 게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죠.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데 빨리 용포를 찾아보자. 일단은 세대 구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예, 전에는 1, 2, 3세대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목, 군목 이게 막 반드시 이렇게 막 숙제가 됐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는 뭐 그 세대 구분이 없어진 마당에 예, 그렇게 뭐 군목까지만 확인이 돼도 예, 그게 이제 뭐 인제 신분만 확인되면 가능한데 또 악용하는 이제 사례도 있고, 그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조만간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그 의견이 들어오거든요. 그거를 같이 포함해가지고. 여기 저 민동네 4세대에서 F4를 안 준 건 아니었어요. 왜냐면 그 기부자에서는 지금 만 25세기야. 애들이 기부자에서는 취급하면 저거 넘어갔어요. 4세대 애들이. 다만, 아까 얘기한 뭐 조그만 거지만 해서 공정해보라 그런 거 해본다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 조그만 거지 별로 없어도 좋겠다는 게 지금 H2에서 계신 분들이 F4로 할 때는 한국어 입증이 필요 없겠네요. 그러면요 원래 아, 그러니까 원래 필요 없네요. 여기서 말, 또 자격 변경할 때도 또 심사를 하신다고 당연히 상식적으로는 필요 없겠죠. 한정화 있는 쪽이부터 조기적으로 똑같이 없겠죠. 당연히 상식적으로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저희가 요구하는 거는 뭐 한국어 능력이라든가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도 하고 하기 때문에 처음에 H2로 들어올 때 조기적으로 받았으니까 F4로 변경할 때도 특별히 입증할 건 없겠네요. 상식적으로 갖췄다고 봐야 되죠. 네. 그러면 4세대가 들어와서 자격증을 따서 F4로 받아서 넘겼어요. 그런 경우에는 또 한국어 요건이나 사회공학입니다. 예외 대상이 아니라 예외 대상에 해당되면 당연히 낼 거 없죠. 예, 해당되면 당연히 낼 거 없는데 근데 방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H2로 여기 장기 거주를 하다가 F4로 했는데
그럴 때 이제 뭐 한국어를 요구할 의미가 있는가 그런 걸 생각하면은 그런 분들도 충분히 면제 대상이고 그렇죠. 여기 몇 년 살아도 그 한국어가 잘 안 되고 계속 그 동네 사람들하고만 이렇게 계속 이제 좀 살다 보면은 좀 넓게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은 여기에 뭐 3년을 살아도 4년을 살아도 그런 분들이 있긴 있죠. 네, 그런 것도 또 좀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보편적으로 이 취지, 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면 그런 분들은 이제 제외 대상자도 되는 게 맞을 거고요. 그런데 그로 인해 가지고 또 아닌 분들도 덩달아서 또 들어올 수 있는 경우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분들은 또 그래도 먼저 좀 가려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근데 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포 구분을 안 하려고 해도 고려인 동포 같은 경우에 10명이 살아도 안 되는 거 계속 안 돼요. 이게 뭔가 먹고 살기 바쁘니까 예, 겨울어 갈 그게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여기 몇 년을 살아도 진짜 이게 안 돼요. 우리 생각은, 아니, 뭐 몇 년 살았을까? 어느 정도 못 살았을까? 제가 고령인동도 같이 가잖아요. 그런 분들도 있었고. 그렇다고 뭐 여기 예외대상자에다가 탄 뭐 중국 동포에 하나 뭐,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런 건 좀 전체적으로 좀 다듬어 나가야 될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이거 한번 어떻게 정해진다고 해갖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하는 게 아니고 또 시행하면서 또 뭐 부족한 거 있으면 또 고치고 또 채우고 그렇게 하는 것도 네 그러면 제가 문의하자면 호핑하고 사회통합 그런 거는 시3-8에서 H2로 넘어갈 때만 오겠다는 얘기예요? 보통 저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저기 그 한국어 능력, 네. 그러니까 사회통합 프로그램 포함해서 한국어 능력은 여기 장기 거주하는 그러니까 C38은 단기 거주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장기 거주하는 자격을 취득하고자 그러니까 체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할 때 그리고 외국인 범죄 경력은 모든 체류 자격 그러니까 동포 관련된 C38, H2, F4, F5 다 해당되는 거고 한국어 그 한국어 능력은 한국에서 장기 거주하시고자 할 때 그럼 뭐 H2로 바꾼다든가 F4로 바꾼다든가 이럴 때 그렇게 기본을 가지시고 네, 세부적으로 아니, 아까 C38 조기적응 받으면 된다고 했잖아요, 3시간. 그쵸? 예? 네? 3시간 조기적응 받으면. 그러니까 기본 패턴은 그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당장 이제 6주의 그 기술 교육이 없어졌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예, 기본은 제도가 없었을 때, 조기적응 프로그램으로, 그걸 이제, 하는 걸로 이제 가닥을 잡았는데, 근데 이제, 거기에 또, 다른 얘기가 이제, 한국어 그 부분도 얘기가 나오긴 해요. 나오긴 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뭐 구체적으로 정해진 거 당장 내일 모레 시행할 걸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지금 이제 방향성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좀 큰 줄기로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거고요. 좀 세부적인 거는 좀 더 이제 아직 저쪽 제외 공간에서 예, 들어오는 그 의견들이 이제 취합이 되면 그때 함께 보고 제가 여기서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게 또 보일 수도 있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좀 큰 줄기로 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수가 있을 수 있다는 거네요. 예? 전수가 좀 있을 수 있고. 그럼요. 예, 제가 오늘 정해진 것 갖고 와서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좀 더 어려워지지 않나. 추진 방향성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어려워지는 부분도 보이시는 건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 예, 여러분들께 이제 이해를 구하는 예, 그런 상황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냥 기존 것보다 다 이렇게 완화된 게 아니고 예,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서 이제 정착하면서 차별과 배제로부터 본인이 좀 어느 정도 방어하려면 어느 정도 한국어도 있어야 되는데
그걸 자의에 막 자발적으로 맡겼다가는 이게 계속 늘지를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좀 높여야 된다는 그런 것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범죄 경력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F4일 경우에는 없죠. 없었죠. 네, 없어요. 근데 그러면 저기 F4일 때는 범죄 경력 증명서가 전혀 요구되는 상황이 없었죠. 없었는데 H2 있었고 F5 있었는데. 근데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좀 제출서를 하나가 는 거 아닙니까? 네, 제출서를 하나가 늘었는데 그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제 여러 뭐 예기치 못한 그런 범죄가 발생했다든가 그럴 때 좀 이제 선제적으로 그런 걸 이제 우리가 통으로 매도당하는 것만큼 이제 좀 억울한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차단도 시키고 그리고 한국 사회에 이렇게 이만큼 선량한 동포분들이 들어오신다는 것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영주권 신청하거나 이럴 때는 또 기사 이상이면 되잖아요. 산업기사 관련된 건설 관련된 산업기사 따셔가지고 영주권 신청하셔. 그렇게 안 내드려요. 사실 그게 바람직하지 않은데 법무부가 그런 식으로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H2를 홀대하고 F4를 좀 쉽게 동포들한테 조금 약간 생색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H2가 더 좋은 조건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잘못 전달된 것 같은데 사실 H2를 가지고 영주권 할 때는 똑같은 조건이거든요. 여기 지방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인천 쪽에도 수도권에서도 영주권 가는 데는 3일 이상 가능합니다. 그거는 지금 잘못된 아니요. 지방 제조업이고요. 그 두 가지예요. 농축산업은 지역에 상관없고 지방 제조업은 인구 20만 명 이하인 도시에서 4년을 일했을 경우에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지방 제조업에 1년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걸 끊어드리고 그런데 지방 제조업이라는 걸 찾기 힘들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게 영주권 요건에 있어서는 지방 제조업이든 제조업이든 지방 아니에요. 아, 제조업이라고 그냥요? 그거는 상관없어요. 영주권 딸 때문에 지방이란 단어가 없어졌나요? 4년이? 옛날에 원래 없어요. 아예 없어요. 정말 그런 지방 제조업 같은 거예요. 아닌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디 F4를 딸 때만 지방이라는 게 있다. 네. 2년. H2 2년. 지방에서 일할 때. 아, 그래요? H2에서 F4로 2년 일할 때는 지방 제조업이고. 네. 그리고 거기서 2년을 더 일하면 사실은 영주권이거든요. 합쳐서 4년을 일하면 영주권을 신청하는 건데. 지방 제조업이 아닌 일반 제조업에서도 4년 하면 영주권 신청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지금 지방이란 말이요. 아, 그래요? 일반 차로 5년 합법적으로 하면은 소득 수준만 맞으면 영주권 신청을 해요. 제국수하고 단계적인 시도가 좀 이제 나게 나는 시범적으로 되는 게 정말이면 시범적으로 예를 들면 그 10년 이상의 주부, 15년 이상의 주부 뭐 이런 분들은 좀 대표로 우리의 선택에서 우선적으로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한 분 이런 분이 있겠죠. 15년 동안 주부 갖고 있었는데 만 60대 대해서 중국가 연장하라 그랬더니 중국에서 아이고 왜 폴 바꾸겠어 왜 그걸 연장하려 하느냐 바꿔서 며칠 만에 바꿨어요. 연장이라고 벌금 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 뭐 좀 시골에서 오다 보니까 뭐 사회적인 힘은 좀 떨어지고 하니까 욕밖에 안 나가지고 그냥 저는 그 벌금 시키기 위해서 뭐 이거 바꾸겠다 뭐 이런 경우밖에 그분들은 인지 못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면 그리고 15년 동안 현장 목사 했으면 그만큼 사회에 기여를 했고, 또 그만큼 경력을 가졌는데, 그 15년 동안 한 일을 예뻐 바꿔서, 줄곧이 바꿨는데, 벌금 시키나. 팀 좀 너무 가졌느냐. 이런 분들한테 좀 계속 제시를 좋겠다. 그분이 뭐 있나 계속 찾아야 돼요. 뭐 이거 큰, 물론 이렇게 큰 덩어리들은 이제 저희가 이제 확정해서 이제 하지만, 이걸 하고도 그 다음 날도 저희는 계속 개선점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 이렇게 어렵게 보이셨는데 물론 취지는 이제 저희가 이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이제 변동되는 동포제도의 그 방향성은 이제 큰 주기로 말씀을 드렸지만 아울러서 여러분들의 이제 건의사항도
간담회든 포럼이든 어느 자리에서도 저희는 계속 그런 걸 이제 받아서 검토하고 검토하고 해서 이제 때가 맞을 때 이제 그걸 이제 하는 거고 저희가 그런 것을 계속 계속 갖고 있으면서 네, 계속 검토를 해야죠. 오늘 건의사항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 재동포 자격 부여를 위해서 받는 만약에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일반 이민자들이 받는 사회통합 프로그램하고 좀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같은 거를 그대로 적용하세요? 그거는 이제 그 이민통합과에서 그걸 이제 대상 맞춤형으로 그렇게 이제 개발을 하려고 네. 지금 하고 있는 건 제가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래? 아니 나도 동포용 사회통합 프로그램, 또 미성년자용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참, 나도 그 생각 했었는데, 이미 그런 거 이제 반복을 하고 있구나, 이제 했는데, 속 내용까지는 제가 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뭐, 대상별로 맞춤형이라고 했을 때는, 그래도 좀, 뭔가 달라 보이고 특화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좀 뭐 동포용으로 별도로 사회 프로그램 특성에 맞게끔 해놓고 그거는 제가 카테고리를 보니까 뭐 그게 아직 정해진 건 아니고 거기도 계속 진행 중이니까 예산도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데 결혼 이민자용, 동포용, 미성년자용 네, 이 정도는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범죄 경력 증명서가 예. 과거에는 뭐좀 편의를 위해서는 대행을 맡기다가 위조됐다고 예. 해서 예. 억울하게 이제 그것 때문에 범죄자로 몰리는 사례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예. 내가 때는 좀 거기에 대한 예방 체계라든가 아니면 확실한 뭔가를 정부에서 줘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사실 범죄 경력 증명서를 다시 본국에 가서 물론 이제 가까운 데 있으면 괜찮은데 다시 시골까지 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쉽게 이제 대행을 통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법무부에서도 그냥 뭐 인지는 하고 있지만은 확실하게 그거 입장을 좀 내놓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범죄 경력 증명서를 직접 하는 것만 받겠다. 아니면 뭐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는 뭐 대행을 통해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제는 그게 가짜가 발급이 돼서 걸리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식을 좀 하고 계신지. 그래서 내가 때는 그거가 만약에 이게 제도포라든가 이런 분한테도 이게 이제 범용을 하게 되면은 그런 현상들이 좀 더 많이 나타날 거라고 보는데, 좀 그런 애매한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좀 확실하게 이거를 잡아주는 게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요. 네. 그 대학으로 하는 것보다 직접 가더라도 거기서 잘못 잡는 게 더 낫다는 그런 의견 혹시. 그러니까 그 저도 좀 물어보니까 어느 지역은 확실하게 해가지고 뭐 대행을 해도 가짜가 아니다. 확실하게 행정사를 통해서 다 하는데 뭐 어느 지역은 그렇게 하는데 또 어느 지역은 또 그게 안 되고 막 이런 게 있더라고요. 흥분이. 그래서 내가 때는 이게 범죄 경력 증명서가 좀 애매모호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때는 좀 이거를 이렇게 한번 스크린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대부분 경우에는 지금 전국 경제 교육학교에서 가짜를 위조해서 못해야 그때는 큰 문제는 오는데 간혹에 대행해서 했는데 거기 문제 생긴 게 있을 때 본인은 아예 거기 간섭하지 않았잖아. 이래만 했지. 근데 본인한테 처벌 받았는데 이런 경우를 조금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해결해 주셨는데 어쨌든 요즘에 다시 해오라 하고 처벌 안 하죠. 그런 경우가 지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애매하거든요. 네, 그것만 좀 해주면 되는데 그게 좀 이분들이 억울하게 대행으로 인해서 본의 아닌 피해를 보는 거죠. 네. 조금 시킨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전에 옛날에 요즘에는 주로 위변조가 나오면은 다시 떼오라 그래요. 네, 뭐 결혼 정도 그렇고
범죄도 그렇고 이제 남부 같은 경우에는 다시 떼오라고 보류를 시켜놓고 다시 떼오면은 그게 이제 진위로 파악이 되면은 그대로 그걸 가지고 다시 처리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한 5-6년 전에 이제 그때 내부리면서 거의 그때 범죄가 바뀌었어요. 돈 드리고 욕 먹고 욕을 먹고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은 경우는 하면 어제 시간 전략법을 보면서 전략에 조금 활력이 좋은 사람들은 가서 마음대로 자기들 하면 쉬운데 안 되는 분들은 이런 사람을 샀다면 돈도 더 써야 되고 시간도 더 걸리고 그래서 일이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이거하고 조금 다른 건데 전번에 지금 한글 교육관에서 은행권에서는 지금 한글을 다 해주고 있는데 매매시험장에서는 세무서에서 사업자를 해서 아직도 이게 좀 정보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면허시험장에서? 네. 매매시험장에서 옛날에 할 때는 저부터도 매매시험장 가니까 바로 해줬어요. 근데 요즘에 지금 그것 때문에 면허증을 바꾸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면허시험장에. 아, 은행은 문제 없고요. 네, 은행은 지금 문제 없고요. 아니, 은행이 좀 문제 있어요. 아니요, 은행은 되고 있어요. 이게 통신사가 안 되고 있어요. 은행은 어디 가요? 은행을 했어요. 은행은 거의 다 됐어요. 통신사. 네, 은행은 네, 통신사가 안 돼요. 통신사하고. 통신사. 네. 통신사. 그 다음에 면허시험장. 그리고 세무서. 세무서요? 네, 사업자 전담금 내는데. 이거는 저희 이민정보과에서 한 건데 제가 이민정보과에 다시 전달을 해서 네. 확인해 보라고 정보를 좀 더 해드리죠. 은행 물기잖아요. 한글로? 네, 그 통신사에서 하는 얘기는 출입국에서 그런 내용을 아직 컴퓨터 시스템상에 없기 때문에 못 해준다 그 얘기는 아직 한글로 표기 통신사에서 들어가 보면 이름이 그냥 영문으로 있고 한글 표기가 아직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시스템상 통신사 시스템에요? 예예 예. 그래서 못 해준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한글 정확한 거면 그게 또 인증 안 돼요. 네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요. 이건 저희 행동 국가가 이민정보가 있어요. 네, 거기에 제가 전달하러 왔고 그리고 치프 교육에 대한 게 있잖아요. 이거 3시간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뭐 처음 들어온 사람은 3일 받고 다시 들어온 사람은 1일 받고 일반 교육, 건설업 교육 이게 막 5-6개가 있는데 이게 물론 교육은 받아야 되는데 신청이 안 돼요. 거의 반년이 걸려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고용부에서 네. 그 산업인력공단 그 이제 교육 일정이라든가 그런 얘기도 있어요. 저기 건설업에서 그 2박 3일 이제 교육받고 건설업 교육 따로 받으려고 신청했는데 뭐 두 달 있다가 뭐 된다든가 그러니까 그 새를 못 참고 가서 이제 일하다가 이제 또 잡히죠. 네, 막 그런 게 지금 예전에는 그게 했는데 지금은 또 교육증이 없으면 현장에서 받아주지가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고용부에서도 그 문제를 인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을 할 거라고 네,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7월에 신청인데 6월 4일, 5일 이틀 새에 다 마무리된단 말이에요. 또 나머지 사람들이 신청 못하고 네. 2-3개월 기다리고 또 신청을 또 제가 전에 건설협회에 어디 자리 갔었는데 거기서 그러는 거예요. 건설 현장에서는 한 달에 한번 의무적인 그 산업교육이 있대요. 그거는 이제 뭐 국민이건 외국인이건 동포건 뭐 불법 체류자건 간간이고 하여튼 종사하는 사람은 100% 다 교육해야 될 의무 교육이 있는데 거기에서 다 이게 교육이 되는데 굳이 진입하기 전에 그 건설업 교육 그러네. 네, 그게 필요하냐 그게 또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또, 네, 막 뭐 그런 해야겠지. 문제를 건의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고용부 그때 담당자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 자기네도 인지해서 개선책을 내놓을 거라고. 그러니까 금방 입고 간 사람들이 거의 반년을 일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20년 이상 신문을 해봤는데요. 처음으로 중국 동포들에게 일자리가 없어서 전화한 소리를 올해 몇 많이 들었습니다. 예. 저 그래도 그렇고. 저번에 맞습니다. 저는 저번에 우리 동기장님 오셔서 가리공동선도 했었지만 동포들이 그 하소연을 많이 해요. 양조들 때문에 자기들 일자리가 다 잠식에 먹다 보니까 일자리가 없다. 그런 이야기 동포들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오죠. 요즘에 어떤 일만 하면
오야지가 전화 와서 연락 나오라 갔어요. 갔는데 아,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 이 현장이 저 자기 문제 생겨서 끊어난다. 네? 그러니까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 그래서 설마 하고 그날 가만히 가봤어요. 그래서 가볼까 거기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무슨 문제냐? 이 사람이 등록증 가지고 한쪽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네, 굉장히 많아. 그래서 하루 갔다 오면 또 하루 갔다 오면. 이게 문제예요, 지금. 네. 인력시장에서 면접 나온다고 하면, 그래서 그 소장님들이, 간장들이 다섯 명이 안 가고, 그럼 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안 되고, 무조건 한 달이면 들어와서 바로 연결시켜주면 되는데, 다시 6개월 후에. 아, 6개월 후에 다시 만들어야 된다. 네. 그게 어려워. 그러면 여기 몸이 참 특히 자기 본인이 혼자 있을 때는 괜찮은데, 가족이. 네, 그런 공연을 좀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봐야지. 처음부터 어떻게 만족을 할 수 없고. 장사도 맞춰서. 네. 그러니까 최근에 그 건강보험 관련해서 유학생 쪽에 문제가 예, 예. 나와서 유예시켜놨죠. 예. 그런 것처럼 아마 여기 바뀐 거 처음 하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것들이 이제 오르면 정비를 해 나갈 거예요. 이상으로 법보언론 및 단체 초청 대법보 시행령 개정 관련 출입국 영정세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